이게 틀린 관계 있냐고 물었잖아요.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부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판사 생활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익신고자 이미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공익신고하려고 권익이 안 갑니다. 고소고발 당할 수 있고 기관장한테 알려질 텐데 왜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랑 다르게 소수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 지체장애자 4급의 청년은 권익위를 가장 소수자에게 잔인한 공간으로 만들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했는데 셀프조사하라고 소속기관에 송부하고 신고와 상관없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압수수색 받으면 권익이 뭐하러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법정 처리기약 우리 부패 공익신고들의 처리기간은 60일, 뭐 30일까지 연장해서 최대 90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야당 의원님들도 여당 의원님들 다 한번 봅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야당 관련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요. 검찰이나 방통위, 경찰에 이첩하는데 평균 30일도 안 걸립니다. 여당 관련자들은요, 종결시키거나 송부하는데도 5개월씩 걸립니다. 20년 넘게 법원의 판결도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권익위가 네. 공정하구나, 또 권익위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당당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야권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권태선, 김석환, 박문진 이사는 이사장과 38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27일, 전민영 전 방심위원은 8일, 김행경 여사는 7일 만에 이첩합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 오는 거론이 많이 되신 유일임 위원장은 133일, 그리고 권재용 최초로 이사장은 14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116일 동안 지고 있다가 종결 처리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법 처리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건들 처리기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겠냐 여쭙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예. 저기 그 접수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 순서가 기묘하게 야권 인사들은 빨리 되는 순서에 접수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이 끝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끝나고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 부정할 게 있습니까? 저기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싸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국정감사로 온 거고 숫자로 나타난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 숫자에 사실관계가 말씀... 틀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숫자에 대해 아니,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잠시만 저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게 왜 피감기관의 위원장이 제가 묻는 거에 질문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사실관계 틀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닥터 헬기 사건은 135일 이상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꼭... 들어보세요. 네. 그거 한 건 갖고 나머지를 다 면제부하고 치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없는 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이거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아니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날짜는 맞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러면 그만하세요. 질문할 때 대답을 하세요. 이게 왜 피감기관의 자세가 왜 이렇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해도 좋습니다. 핑계댈 거리 하나를 말하겠다고 감사위원회 질의를 중간에 꺾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러 왔지 위원장 설명 들으러 왔냐고.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2분 더 주십시오. 네,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1분? 2분? 네. 2분요? 2분 드리세요. 네, 끝나고 드려. 자,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네. 그 질문하는 의원님 질문하는 게 답변하고
추가로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판결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소수자는 그런 식으로 보호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이게 틀린 관계 있냐고 물었잖아요.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부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판사 생활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오해받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권익위의 신고 처리 현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위원장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모독하지, 본인 스스로가 모독하지 말란 말입니다. 돌아가신 고 김국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한테 맡겨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묻겠습니다. 이지문 이사장 만나보셨습니까? 전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네. 명품객 관련해서 공공연한 소문이고 우리 권익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힘들었다는 것,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못 보셨겠죠? 못 보셨죠? 아니, 그거는 보셨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는 아예 안 보십니까? 사실관계.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보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말씀해 보세요. 예, 저한테는 뭐 아무 상관없답니까? 예, 명품 객과는 안 했습니다. 예. 직원들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저렇게 호도하지 않도록. 제 질의를 계속 못하겠는데요. 20초 남았으니까 말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관계가 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결과가 위원장님이 살아온 곳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